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막 개봉한 영화를 또 얘기하면 또 스포한다 그럴까봐 오래된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잘 아시죠?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인데 아주 연기파죠? 두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적으로 반대죠. 잭 니콜슨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아주 개박한 노인으로 등장을 하고 또 모건 프리먼은 역시 자수성가했지만 성실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생을 보낸 분이에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병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지러진 삶의 과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두 분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용보다는 그 제목에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어휘를 들여다보면 아주 끔찍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버킷이라는 말이 옛날 우리 일본식 영어 표기로 바켓스 바켓스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 야 저 바켓스 좀 갖고 와라.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양동이. 그 버킷. 양동이 위에다가 죄수들을 올려놓고 교수형을 하죠. 그 목에다 밧줄을 걸고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차요. 그러면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중세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는 그 끔찍한 그 어의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도 달라지고 이제 순화돼서 요즘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 정도로 이해를 낭만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시간 속에 첫 번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들에게 어떤 장으로 인식되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장으로 유명하죠. 또는 신학적 표현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 17장은 몇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크게 세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오늘 8절까지인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막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저 역사의 산등성이를 넘어 구현될 새로운 공동체 오늘날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교회라고 명명하는 것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남긴 장면이에요. 보통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또 기도를 설명하시는 부분, 또는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드물게, 아주 드물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이 유난히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요한복음에서 어느 장이 제일 좋냐 그러면 대부분 17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을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보통 중보기도 하면 우리 인식 속에 어떤 이해가 편견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필요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통 중보기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중보기도의 장이라고 잘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타켓이 너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자신이에요.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보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상이하다, 틀리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언제나 희생하시고 언제나 양보하시고 언제나 자신은 뒷자리. 근데 이상하게 중보기도의 장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자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편견을 하나 깨야 돼요. 보통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는 얘기인데 순서적으로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제가 두 주 동안 이 본문을 아래로 위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아,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신의 심정조차도 너덜너덜한데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데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유익을 주려면 우선 내 안에 내용이 부유해야 뭘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지금 빡빡 긁어봐야 나올 게 없는데 그리고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한데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진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기적이거나 미성숙한 태도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순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기도 그 엉망인데 뭐 미국의 트럼프까지 기도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지금 그냥 잘 지내요. 가서 보니까 시끄럽게 하면서 잘 지내요. 미국은 딴 게 걱정이 아니고 트럼프 때문에 걱정이더라고요. 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 나오면 또 조국 얘기 나와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러면 또 너는 좌파냐 우파냐 또 따지고 저는 심파예요. 심파. 에? 좌도 우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첫 번째 마디가 뭐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앞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했을 때 이것이 시제가 어느 시제 같습니까? 미래 시제 같습니까? 현재 시제 같습니까? 완료형 같습니까? 셋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뉘앙스상. 이건 그 느낌대로 말하면 되니까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 같아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미래?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현재? 현재도 애매해요. 그 이르러 싸우니. 뭐 같아요? 완료형입니다. 문법에 보면 정확하게 완료형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수십 번 들어오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때, 헬라 말에는 호라라고 돼요. 호라, 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시간은 무슨 사건과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랬어요?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거기도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호라라고 쓰여진 때라는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과 죽음을 향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용으로 썼다고요? 완료용으로 썼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는데 왜 완료용으로 썼죠? 예수님이 죽었사오니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쉬운 걸 지가 어렵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는 거하고 이 함의를 들춰내서 이해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예.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완료형으로 썼는가 하면 이 완료형이라는 의미 속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즉 시제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제나 시간의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으면 이 속에는 심지어 무엇까지 포함된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의 완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본질적인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결말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앞을 보세요. 여기 아들은 누굴 가르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은 항상 뒤였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나 영광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화를 찾아보니까 독사라고 돼 있어요. 독사, 헬라 말에.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독사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는 독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려 23번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영광 또는 영화라는 주제는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래요. 즉 자기를 좀 영광스럽게 해달래요.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 평소의 모습과는 낯선 모습이에요. 과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 작업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신학 작업하면 보통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나만 꼼꼼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독사 또는 독사조라는 영화 또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짝꿍 단어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그 짝꿍 단어가 뭐냐면
호라, 때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때라는 단어가 영화라는 단어와 함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다시 상기하자면 이때는 무슨 때를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소위 우리식 개념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적인 영광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런 세큘러한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갈등이었어요? 갈등이지 않았어요? 갈등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날 밤까지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시고 씨름하셨어요. 그냥 덜커덕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고뇌했던 그 고뇌의 본질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아플까 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처절한 몸부림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놔야만 했어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들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히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뭘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에게는 뭐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영화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는 본질과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 받고 면류관 쓰는 게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에게 영광이었어요. 자, 세 번째 토막을 볼까요?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앞을 또 보실까요? 내가 영화롭게 돼야만, 내가 그 죽음의 잔을 잘 마셔야만 이게 누구에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께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아버지께 영화롭게 됩니까? 자식이, 아니 아들이, 독생자가 죽는 문제인데 그 아들을 사랑 안 했나요?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초가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화나 아버지의 영화는 본질이 같은데 이 공통분모가, 최대 공약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소풍 보내듯 보낸 건가요?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그냥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그거 순종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했는데 아들도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속에는 무슨 사랑이 기초한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초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화 속에 아버지의 영화가 같이 본질이 담아져 있는데 그 공통분모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꽃피워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세워진 십자가예요. 거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늘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영광이 함께 입맞춤한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 선생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문을 하는 겁니다. 현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 양식의 개념이 뭐죠? 양식이라는 정의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양식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쓰고 힘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할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골프하러 가자 그러면 배가 부르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골프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어떤 청년은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이제 가까운 실화예요. 실화. 원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침대 밑에다 다 깔고 한번 자본 적이 있대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양식은 달러였어요. 달러. 그러니까 양식의 정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생명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가 희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밭이. 그러면 이렇게 고개가 다 벼들이 숙여져서 그 색깔이 희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거를 막연히 좀 알고 있었어요. 제 모든 지식이 늘 그래요. 얕고 넓고 막연해요.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배를 해주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 이제 장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옷에 물감을 들여서 입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주 귀족이나 왕족 외에는. 그러니까 대개 다 원단인 허연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대부분이 고대 사람들은.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그 허연 옷을 입고 그 밭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다 허리를 폈다 숙였다 폈다 숙였다 하면서 낯질을 하겠죠. 그럼 멀찍이 서볼 때 밭 색깔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흰색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옷, 입은 옷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유, 그 밭이 허연 거 보니까 추수 때구나. 그 얘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근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자녀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잔을 마시는 영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사막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차로 다녔습니다. 사막에.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냥 사막에. 얼마나 태양은 또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인사말처럼, 겸손의 한 수식어처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정말 뭐예요? 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떤 정말 스페셜한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탁 선물 드듯이 드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결국은 두 가지. 첫째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그분의 자녀와 피조물답게 서 있는 위치에서 이해가 닿지 않아도 설득이 오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 그냥 뚝심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너 거기 서 있어.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다려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의 느낌을 드러내고 빛의 색깔을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이 알도록 하는 전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저 진짜 제 보면 하나님 살아있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태도예요. 그 과정이 만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이 17장 자체가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죠? 예,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는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생각은 단순하게 해봅시다. 상식선에서 나의 모든 사소하고 소소하고 절실한 모든 필요들을 마땅하고 당연하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데 등록금이나 지들 쓸 걸 갖다가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꼬달라고 그러고, 예? 와이프도 자꾸 옆집에 가서 뭐 그 아저씨한테 핸드백 좀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미친 거지. 아,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걔네들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피로가 발생하고 피로가 생길 때, 아버지, 나 뭐 써야 되는데? 이게 참 뻔뻔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는 곧 누구를 누구로 대접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만큼 가장 그분에게 권위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하는 태도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덥기를 합니까? 춥기를 합니까?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기 좋은 계절이에요. 저도 결론이 새벽 기도로 간다. 결론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그동안 두월 여달 정말 분주히 선교하느라고 바빴다면 이제는 또 겨울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은 선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달 선교 끝나면 넉 달은 또 준비하는 준비기간이에요. 뭐로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대속의 사역을 뭐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응? 뭐 어쩌려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소소하고 사소한 것을 그게 맞냐 틀리냐는 나중 문제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서 걸러낼 일들이고 우리는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눈물을 찍든 콧물을 찍든 모든 피로를 그분께 구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현실. 때로는 그 현실이 매우 반복되고 지리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버려지는 시간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습자가 없이 걸자가 없다. 버려지는 시간 같죠? 아니에요. 그게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녹아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걸작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멋진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